얼마든지 쓰시고 잘못 잘랐으면 실수한 거니까 버리고 새로 하세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잘라서 막 길고 자신 있게 리본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길게 자르고 길게 할 수가 없으면 얇게 자르고 마음대로 해. 리본 쓰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길게 좀. 자기 마음에. 이거 철사 필요 없어요. 리본으로 매는 거예요. 예. 아, 이거는 철사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게. 너무 작다. 이렇게 됐으면은 밑에 뒤에 철사가 조금 남으면은 이 와이어 커팅으로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자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걸로 자르세요. 와이어는. 그러면 요거를 한 거를 집사님 조금 끊으세요. 이거하고. 앞으로 되게. 어? 그럼 이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를 내려 밑으로 닫자. 잡아당겨. 지가 안 나오고는 못 빼겨. 이거는 리본. 이렇게 이게 덜 꽉 매면은 잡아당길 때 푹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꽉 매려는 거야.
이거를 앞으로 와야지. 그,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러면, 너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 다 이게 저거 이쁜 거다. 좋겠어.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돼야지 이쁘겠다는 걸 보는 거지. 뒤를 보는 게 아니야. 앞을 봐야지. 아 이쁘겠다. 이거는 여기 때에다가 딱 찾고 여기를 돌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거지. 크게 하면은 못 써.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위로 올리면서 요거는 좀 내리면서 자기가 이 모양을 만들어요. 끝이야? 끝이야? 천으로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싫어. 이게요. 쉽지 않지. 쉽게 하는 거. 바짝 꺼야 이게 일단은 일자잖아. 일자. 이럴 경우에는 리본이 앞으로 다 와야 돼요. 왔는데 너무 추렁추렁해. 두 개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잎사귀가 위로 가려면 이게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양을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봐요. 내가 붙여봐가지고 아 이게 이쁘겠다 하면은 이 뒤를 봐가지고 여기 바짝 붙들고 여기를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 여기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붙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철사가 긴 듯하면은 와이어 이렇게 와이어 커팅으로 잘라서 일단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딴 모양이 돼요. 됐어? 됐어? 됐죠? 그러면 이제는 헝겊을 해야 돼. 헝겊에 딱 달아야 되거든? 세 개 준 거를 맨 끝에 이렇게 똑바로 잡지만 그 끝을 잡으세요. 끝을 너무 조금 잡으면 이따 뽑아져. 너무 흉해. 너무 많이 남겨도 안 좋고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빨간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린 칼라 이 정도. 이렇게 세 개를 잡았으면은 그 철사로 여기를 한 바퀴 돌려서 꽉 돌려가지고 옥매요. 똑같이 해요? 기장을? 네, 거의 비슷하게 다 해서 딱 매세요. 딱 잘라서 두 번 매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풀러지게. 만약에 이런 흥겁이 실이 빠진다면 잘라주세요. 실을 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 개씩 뭉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면은 생긴 대로 자기가 알아서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세 개를 따, 머리 따듯이 따, 이렇게 둥글리면서 따, 촘 둥글리면서. 네, 꼭 됐어. 머리 따는 식으로 둥글게 해.
매요. 이게 모든 거. 따는 거 슬슬 따도 되죠? 꽉. 아, 깎다면 안 돼. 꽉 깎다가 서서. 아주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전체적으로 세네 번밖에 안 돌려요. 바닥에도 두 개나 떨어졌네. 다 집어놔요. 네, 이따 다 검사할 거예요. 바짝 흥겁을 땡기면수록 비기 싫어요. 후순하게 넉넉하게 막 아주 그냥 넉넉하게 여유를 주고 바짝 잡아당기면 나중에 아주 꼴도 비기 싫어. 그러니까는 넉넉하게 여유를 푸짐하게 놔두고 두세 번 엮고 난 다음에 또 철사로 맨 끝을 또 먼전 것처럼 돌려서 돌려서 꽉 매요. 실이 남은 거는 뽑지 말고 전부 잘라요. 이 정도 됐습니까? 아, 예, 이뻐요. 그런 모양을 해야 돼. 자기가 보면 아주 클래식하게 보이는 거로 수다 보면 돼요. 맹꽁이 같이 바짝 잡아당겨서 하지 말고 넉넉하게 푸짐하게 예쁘게 돌리세요. 돌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를 다시 잡아가지고 따는 거 오래간만에 따는 거 이제 그거 뭐야? 이렇게 따는 거 잊어버렸어. 진짜 따는 거지. 진짜 딸 머리 따주지. 이거를 오래돼서 잡고 있어. 가운데를 또 한 번 붙들어 매요. 도와줄게. 어디다가? 여기 가운데. 여기다가 예, 이렇게 가운데 짧다. 그 철사로? 예, 철사 세 개씩 줬죠? 예. 두 개는 가운데다 붙들어 매요. 두 개를 가운데다. 두 개를 그냥 하나. 하나로. 저기 잘해줄게. 해봐. 이렇게 길었지? 글쎄. 선생님 거는 통통하잖아. 저기 느리게 하면 이렇게 됐어. 통통해도 괜찮고 일단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아까 만든 거 있죠? 아까 이렇게 만든 거. 만든 거를 가운데다 놓고 엮는 거야, 이렇게. 아까 만든 걸. 그 가운데 철사 있죠? 이거를 다 거기에다가 철사를 여기 철사 엮은 데다가 이거를 엮는 거예요. 철사 엮은 데다가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땡겨. 여기다 붙들어 놓는 거야. 이거는 안 들어갔네. 반짝이 또 해요. 이거 철사 있는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흰 리본 두 개씩 있었죠? 예. 이거 리본. 예. 아까 잘라서 두 개씩 다 가졌어요? 남은 거 어디 있어요? 가방에 있어요. 내 거는 안 잘라놓고 자기네들 것만 다 가졌어. 이 리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리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다는 거야. 여기다. 여기서 그냥 묶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묶는 거 아니죠? 이따가 여기 메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메고 지금? 가지고 이걸 거기다 딱 붙여. 그래가지고 그거 행이는 건데만 딱 붙이면은 이거는 그대로 이쁜 모양으로 있는 거야. 기대는 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는 못 만들어. 어림도 없어.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응. 그냥 모양만 내는 거야. 이렇게만 해놔도 벽이든지 아무데나 붙여도 이뻐요. 그래서 해. 점을 초벌만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지? 이거만 해도 굵은 걸로 컨테이너 굵은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이건 내고